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는 여름 날씨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폭염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지켜야겠습니다. 기상정보를 잘 확인하고 폭염특보가 발령된다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로 발령되는 재난경보를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 녹차 음료가 아닌 물 혹은 이온음료를 마셔야겠습니다. 건설 현장과 농촌에서는 자주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더위가 심한 시간대에는 야외 작업을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외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양산과 모자를 활용합시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냉방병 예방을 위하여 실내, 실외 온도가 5도 이상 차이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겠습니다.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것도 잊지 맙시다. 철저한 안전수칙으로 우리 모두 건강한 여름을 보냅시다.